이번 시간에는요, 171쪽 하고요, 172, 173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단원은요, 제 7단원입니다. 대단원 7, 단원 마무리 영상입니다. 단원 마무리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은 단원 마무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더보기는요, 7, 한 폭의 그림처럼, 한 수의 노래처럼 더보기. 예, 조선시대 여류시인 진행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보자 그랬고요. 출발해서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가지고, 일곱 번째 문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A유형, B유형, C유형,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보시면, A유형은 1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안다 그러는 얘기죠. B유형은 이번 단원에서 모르는 부분을 한번더 공부해 봅시다. 몇개 놓쳤을 때, 그렇죠? C유형은 이번 단원 전체를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거는 되게 좋은 말이지만 지금 익힌 게 하나도 없다. 다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문항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자, 1번. 절구는, 1번. 절구는 고향에 대한 시인의 간절한 그리움이 표현된 시이다. 이거 맞나요? 정답 볼까요?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구는 두보가 53세 때 안록산에 난을 피해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피난살이하다가 지은 작품으로 아름다운 복날의 풍경과 향수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향수는 향이 나는 물이 아니고 뭐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절구의 하일 시 기념은 결구로 전체 시상을 마무리한다. 맞죠? 하일 시 기념은 결구로 전체 시상 마무리하며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해석 어떻게 하죠?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3번 보시겠습니다. 오원시는 주로 세자, 두자 단위로 띄어 읽는다. 뭔가 어색하네요. 아니오죠. 오원시는 보통 한 구가 다섯 글자로 되는 거고요. 주로 두 글자, 세 글자, 두자, 세자 단위로 띄어 읽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항 볼게요. 정지상의 송인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정서가 담겨 있다. 맞죠? 예, 정지상의 송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한 시이다. 자, 이 시에 쓰인 수사법 뭐뭐라고 돼 있죠? 도치하고 더 중요한 거 뭐죠? 과장이 되겠죠. 과장. 그쵸? 그다음 다섯 번째. 칠원시는 주로 네자, 세자 단위로 띄어 읽는다. 얘도 어색한 게 아니라 얘는 맞죠? 7원시는 보통 한 구가 7글자로 된 시로 주로 4자, 3자 단위로 띄어 읽게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기구에서는 시상의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어색하죠? 기구가 아니라 뭐예요? 전구죠, 전구. 기구에서는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죠. 기구는요. 자, 7번 보세요. 송인의 별루년년 첨록파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느끼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죠. 별로 년년 첨록파는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별할 때 흘리는 눈물로 강물이 마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과장된 표현 방법으로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별의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강조가 되겠죠. 네, 7번까지 다 보셨습니다. 단원 마무리는 여기서 우선은 그치도록 하고 A유형, B유형, C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네, 조선시대 여류 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 볼게요. 네, 조선시대 여류 시인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로 이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 먼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여류 시인,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시와 그림, 글씨에 모두 능했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로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다.
신사임당의 본명은 인선이고 사임당은 당호이다. 당호란 성명 대신에 그 사람이 머무는 거처의 이름으로서 인명을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신사임당은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탁월하여 예술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포도, 풀, 벌레, 산수 등을 잘 그려 산수도, 초충도 등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다. 또한 검은꽃 하는 소리를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지었다든지 강릉의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일화 등은 그녀의 섬세한 감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음은 그녀가 서울 시가로 가면서 지은 유대관령망 친정이다. 이 시에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효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늙으신 어머니는 강릉에 계시는데 나 홀로 시댁 향해 가는 심정. 고개 돌려 때때로 친정을 바라보니 흰 구름이는 아래 저녁산이 푸르구나. 네, 다 들으셨죠? 조선시대 여류시인 신사임당과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지금 보셨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네. 초충도가 보이죠? 초충도. 풀초와 벌레충입니다.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이죠. 초충도. 그다음 밑에 보시면 네, 산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도 잘 그리시고요. 시도 지으시고 네. 문화적으로 되게 뛰어난 업적을 좀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네, 여류시인 네, 대단하신 분이죠. 율곡의 어머니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유명세를 예, 떨쳤던 그런 분입니다. 예.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로 예. 신상의 본명은 인선이고 사임당은 당호이다. 자, 당호란 말이 나오죠. 당호. 성명 대신에 그 사람이 머무는 거처의 이름으로서 인명을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당호.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사임당, 뭐 허난설헌, 또 누가 있죠? 여유당, 예, 여유당 정약용 맞나? 아, 예, 여유당, 매월당 김치습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 사람이 머무는 거처의 이름으로 인명을 대신하여 부른 걸 당호라고 합니다. 당자는 집당자죠. 집. 네. 뭐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나고 감성이 탁월하다. 예술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림도 잘 그리고요. 아무튼 좀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효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그랬는데 유대관령 망친정 대관령을 넘어서 친정을 바라본다 그런 말입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강릉에 계시는데 나 홀로 시댁에 향해 가는 심정 고개 돌려 때때로 친정을 바라보니 흰 구름 있는 아래 저녁산이 푸르거나 되게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효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좋습니다. 신사임당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챕터 보실까요? 네. 들어볼게요. 허난설헌.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으로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이다. 난설헌은 당호이고 본명은 초희이다. 8살에 이미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을 지어 신동으로 불리며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녀는 자식을 일찍 떠나보낸 슬픔과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시로 달랬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허난설헌의 작품은 자신의 작품을 모두 불태우라는 유언에 따라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 하지만 동생 허균이 누나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겨 친정에 남아있는 작품과 자신이 암송하는 시들을 모아 난설헌집을 편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많은 찬사를 받았다. 위의 작품은 그녀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안간비금도이다. 날짐승을 우러러 살펴본다는 뜻의 이 작품에는
붉은 옷을 입은 작은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는 새를 바라보고 있다. 아마도 헌한 설원은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범하고 힘있는 글씨체에서 헌한 설원의 기계가 느껴지며 그녀가 시와 글, 그림에 모두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헌한 설원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를 창작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린 점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더 비운의 여류시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안간 비금도가 보이고요. 허난설원의 초상입니다. 허난설원 이렇게 읽으시면 좀 안 되고요. 허난설원입니다. 네. 분명은 초희입니다. 초희. 이름 이쁘죠? 허초희입니다. 허초희. 네. 허균의 누나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렇죠?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입니다. 난설원은 당호고요. 본명은 초희입니다. 네. 8살에 상량문을 지었대요. 상량문, 그 대들보에다가 그 이제 문장을 이렇게 짓는 거거든요. 예. 신동으로 불리며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랬습니다. 되게 불행하게 살았어요. 사셨어요. 자식을 일찍 떠나보낸 슬픔이 있고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시로 달랬다. 뭐 한간에 듣기로는 이제 남편한테 많이 그 학대까지는 아니 학대라고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좀 뭐랄까 예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네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요절이라고 하죠. 요절하셨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참 똑똑한 동생을 두셔가지고 동생 허균이 그 누나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겨서 친정에 남아있는 작품이랑 그 자신이 암송하는 시는 머릿속에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외웠던 시들을 모아서 난설원 집을 펴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많은 찬사를 받았다. 네. 되게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안간비금도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네, 더욱 특별한 이유가 나오죠. 그 허난설원의 의의. 예.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를 창작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린 점이 있다. 물론 자기 스스로가 알린 게 아니고 이제 허균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었지만 예. 그런 점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안전 백옥로 상량문 이제 주석 보시죠. 예. 집을 지을 때 대들보를 올리면서 행하는 상량식을 축복하는 글입니다. 예, 신선세계에 있다는 광안전 백옥로의 상량식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하면서 지은 글입니다. 예. 상상이에요, 여러분. 신선세계에 있다는 광안전 백옥로의 상량식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하면서 지은 글이에요. 되게 똑똑한, 참 똑똑하죠. 8살에 지었답니다. 대단하죠, 그쵸? 예. 참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네요. 이 외에도 여류 시인들 되게 많아요. 조선시대 여류 시인들 꽤 됩니다. 뭐, 이제, 이옥봉 님도 있고, 매창, 그 다음에 황진이, 되게 유명하죠. 황진이도 있고요. 예. 여러 여류 시인들이 되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안타깝죠. 지금 많이 주목을 해서 여류 시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간까지 진행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8번째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지금 교과서 마지막 단원까지 왔습니다. 8번째 대단원, 옛글 속 이무가의 만남 개관하고요. 그 다음에 24 소단원, 평강공주의 선택, 여기 첫 1차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